그럼에도 나는 저는 진실을 말을 합니다. 비록 귀하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게 힘든 것이지만 진실을 말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고통을 받을 만한다고, 그러니까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익숙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돈이 있다면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벌금을 추정을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애매하네요.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 그리고 더 나쁘지 않은 상황, 그죠? I might have estimated. I might not have been much the worse. 그러니까 이처럼,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을 아마 추정해봤을 것입니다. 이런 여기에 걸릴 것 같네요. 어쨌거나 다시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것은 SVC, C로서 왔죠. 이 what이 접속사이자 동시에 접속사이자 주어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 종속절의 주어란 말이죠. 전체 문장에서 주어는 이게 주어죠. 그죠? 그리고 I say의 보충으로서 하나가 왔고, 또한 이것도 보충으로 봐야 되겠군요. 명사구가 와 있습니다. 앞에 수식어 명사, 뒤에 수식어로서 명사구, 전치사구, 전치사구에서 전치사, 전치사의 뒤따라오는 명사 대신에 절이 하나 와 있죠. 그죠? 이거는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로서 say의 보충으로 역할한다. What is true도 보충으로 역할하고, 여기도 딱 보충으로 생각, 보충, 하나의 보충어. say가 두 개의 보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의 첫 보충어는 절, 두 번째 보충어는 명사구. although가 하는 역할은 그냥 부사로 보면 되겠죠? 비록 어떤 것에 대해서 나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니까, 옳은 것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것인데 어떤 것이냐니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가 참 힘든 어떤 것에 대해서 비록,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what is true? 다음에 얼도 그냥 없다고 비록, 이것과 두 개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보충어고 이것도 보충어고 두 개가 같은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비록 옳은 것이 what is true가 a thing입니다. 어떤 thing이냐니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가 참 힘든 것이란 말이죠. which 이하절만 따로 떼서 보면 이게 또 주어고 동사고 보충어로서 와있죠. 보충으로 와있고, 보충으로서 이번에는 형용사가 하나 와있죠. 그죠? 형용사가 와있고, 다음에 for me to persuade you, 이게 절입니다. 이게 절인데 이 절이 주어죠. 그러니까 which 이하절에서, 이하절에서 주어는 이게 주어가 됩니다. 주어로서 절이 와 있는 경우죠. 그죠? 주어가 절인데 이 절, 주어 자체가 절인데 이것 자체의 주어는 이 절 내에서 주어는 me가 주어고 동사는 이게 동사고 이게 보충어. 그죠? 이게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동사 앞에 to가 붙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SVC, 전체 보면 SVC인데 C가 절, 하나는 절이고, 그리고 또 C가 하나 더 있죠. C가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명사구가 와 있는 거죠.
그죠? 두 개가 지금 연결돼 있는 콤마로 연결돼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 동격이라고 등기를 하죠. 이 명사구를 우리가 사실 보니까 압수식어가 있고 명사가 있고, 압수식어는 부정관사어가 있고 명사는 싱이오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구가 있죠. 전치사구가 있는데 전치사구만 또 떼서 봅니까? 전치사구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오버다, 이 전치사 오버와 절로 연결되어 있죠. 이 절만 따로 떼서 보면은, 주어 동사 보충어인데, 이 주어 자체가 절이더란 말이죠. 이게 절이. 그죠? 이 절은 앞에 절은 이거 휘치 이하로 연결되는 절이고, 이 절은 이 절은 to 이하로 연결되는 절이죠. to 이하로 연결되는 절. 그죠? 이 절만 보면은 절은 주어 동사 보충어. 요것만 떼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은 주어 동사 보충어 형식으로 되어 그죠? 구성이 딱 눈에 들어오죠. 이제 또한 이러이러한 생각이 나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I가 주어, have never been accustomed가 동사구입니다. 동사구인데 보면 시제는 현재 시제, 완료, 그리고 수동, 그리고 동사는 accustomed. 현재 들어가 있고 시제는 현재고 조동사는 완료 조동사와 수동 조동사가 연결되어 있죠. 그죠? 다음에 accustomed로 끝나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이게 보충으로서의 절입니다. 그죠? 이 절에서 동사는 to 이하가 동사고 동사의 보충으로서 that 이하의 절이 또 들어가 있죠. 그죠? that 이하의 절에서 주어는 또 I고 동사가 있고 보충으로서 to self any farm 이라고 하는 또한 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장만 따로 떼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보충어, 그죠? 이 보충어가 절 to 이하의 절이죠. to 이하의 절입니다. 이 to 이하의 절만 따로 떼서 보면은 동사는 to 보이고 다음에 보충어가 또 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절이 that 이하의 절로 되어 있죠. 이 that 이하의 절만 따로 떼서 보니까 주어는 I고 동사는 deserve고 그리고 보충어가 또한 to 이하의 절입니다. to 이하의 절이 또 되어 있죠. 이 to 이하의 절만 따로 보니까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 동사는 self고 그리고 보충으로서 명사구 any harm 있죠. 그럼 내가 어떤 고통이라도 받아야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기가 하면 그렇게는 의미가 되죠. 근데 의역하면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죠. 자, had I money. 내가 돈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이게 전체 이만큼이 부사절입니다. A 절이고, 그리고 주어, 동사가 보니까 시제는 과거 시제와 그리고 법조동사 may. 완료조동사 have, en, 동사 estimate 세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죠? 다음에 보충으로서 이만큼 나있죠.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있습니다. 이게 명사구죠. 명사구를 보니까 앞수식어, 명사, 뒷수식으로서 전치사구, 전치사구에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자리에 하나의 절이 와있죠. 그죠?
이 절을 보니까 주어는 I고 동사는 was고 보충어는 able 이고 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was able to 하나를 동사로 봅시다. 이게 하나의 동사입니다. 동사의 be able to가 이걸 동사로 봐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까요? 어떻게 볼까요? 그냥 주어 있는 그대로 하죠 뭐. 동사고 보충으로서 형용사가 와 있고 다음에 부사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to pay가 절이죠. 이 to pay가 절. 이거 부사하고 절입니다. 절인데 절의 동사는 to pay이고 이 pay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어가 이 what입니다. 이 what은 접속사와 pay라는 동사의 보충어를 같이 합치고 있는 그죠? 접 더하기 pay의 보충어를 합친 것이 이 what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오죠.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이게 보충으로서 하나의 명사구, 명사구 내에 전치사구, 전치사구 내에 명사 역할을 하는 하나의 절, 절 내에 보충의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또 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And not have it much worse. 내가 돈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I might not have been much worse.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나쁜 상황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에 I might가 생략되다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 이기도 보면은 might 시제는 과거 그리고 조동사 법조동사가 may 완료 조동사 have been 동사는 be 동사 그리고 보충어가 much the worse. 되겠죠. Much the worse.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보면 되겠죠. Much the worse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사절인데 원래로 하면은 접속사 if I had money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여기에 지금 문장이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이번 문장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 딱히 없죠.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 반복됐으니까 이번엔 별도의 얘기가 없이 그냥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난 돈이 없어요. 대포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profession to find to my means 내가 이 my means라고는 나의 수단들인데 직역하면 그렇게 수단이 됩니다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재산으로 봐야 되겠죠. 재산이나 내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 능력에 맞게끔 벌금을 proportion 잘라서 잘라줄 것을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벌금을 많이 내야 되겠지만 내가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편을 봐서 벌금을 깎아달라 이 말이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주어고 동사고 보충어 보충어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절입니다. 이 보충어 절의 주어고 동사는 이게 to가 붙을 수 있으니까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동사는 종속절이고 다음에 보충어고 다음에 이것은 부사라고 보면 되겠죠. 부사로서 진사고 이것은 A로서 P가 와 있다. 그렇죠. Well, perhaps I could afford a mina, and therefore I propose death penalty. 아마 저는 1미나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 미나라고 하는 건 어떤 화폐 단위겠죠. 따라서 저는 1미나 정도의 페널티, 벌금을 제안을 합니다. 플라토나 크리토나 크리토 플루스나 아폴로도로스 내 친구들 여기 있는 내 친구들이 나한테 30 미네
를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 무슨 말이냐니까 이 친구들이 나한테 소크라테스 1미나 가지고는 당신 뭐 좀 풀리나기 힘드니까 30미나 정도로 한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they will be the sureties, 그들이 보증인이 되겠다 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30미나 미네는 그러니까 30 미네가 그 벌금 액수가 되도록 합시다. 그 정도 금액이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그들이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담보물처럼 보증인이 될 거다 이 말이죠. 자, 이 우리가 아는 이름이 하나 나왔죠. 플라토. 플라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이게 주어고, 다음에 비드는 이제 입찰하다, 제안하다, 혹은 시키다 이런 뜻인데, 입찰을 하도록 요청하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하여튼 이게 동사고, 이게 보충으로서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절이 와 있는데 특이한 절이죠. 왜 특이하냐 하니까 동사 원형이 와 있어요. 동사 원형으로서 종속절인 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보충어. 그렇죠? 비드의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고, 그 절은 주어, 동사, 보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let 이 문장도 볼까요? 동사고 주어는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 let이 동사하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mine the penalty, 이게 보충어예요.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데 그 절의 주어는 mine고 동사는 be고 또 이 동사의 보충어는 the penalty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는 두 개의, 그러니까 절이 다 원형으로서, 동사 원형으로서 종속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원형이란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비동사면은 이게 3인칭 단수면 is가 되고, 2인칭이나 복수일 경우에는 a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1인칭이면 m이 와야 되고, 그런데 동사 원형이 와 있죠. 그래서 종속절이라는 거 우리가 아는 거죠. 이거는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동사 원형이 와 있죠. me, I 같은 경우는 I said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고 다음에 명사 자리에 절이 와 있는 경우입니다. 절에서 주어는 they가 주어고, 다음에 동사 ample security가 보충어, to you 부사어, for which 부사어. 이건 which는 그러니까 접속사와 부사어를 겸하는 것이 아니라 for which 전체가 부사어고 접속사와 그냥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분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요소가 아니라.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종속절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동사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동사를 원형으로, 원형 하는 거죠. 그게 이 지금 두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딱 문장을 이렇게 악어를 이렇게 딱 맞춰놨죠. 이렇게 맞추고 또 이렇게 맞추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소크라테스가 원래 이렇게 영어로 얘기는 하진 않았을 텐데 그리스 말로 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굉장히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적으로 좀 표현하려고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맞춘 거예요.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운율을 맞춘 거죠.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딱 글 자체도 명문이지만은 그 명문의 내용을 아주 영어로 표현을 굉장히 잘해 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에도 그 이상은 별 다른 게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파스는.